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철회장입니다. 벌써 이렇게 또 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꾸준하게 한번 모아봅시다. 모아보고 됩니다. 오늘 또 보니까 뭐 하이닉스도 보통 주 한 주당 300원 주네. 하이닉스는 배당이 우리가 배당률이 한 0.3% 정도 되는 거 봅니다. 시가 배당률 0.3% 가는데, 하여튼 우리 삼성전자도 배당 주죠. 보면 분기 배당 360 이런 정도 주니까, 하여튼 참고하시고, 지금은, 항상 꾸준히 모아야 할 때다. 제가 늘 외치고 있습니다. 모아야 할 때다. 근데 비쌀 때보다는 쌀 때 많이 모으자. 그런 주의예요. 이렇게 좀 쌀 때 사자는 그런 주의죠.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여기저기 지금 끼우거릴 수도 있을 거야. 저 종목 갈까 이 종목 갈까 할 수 있는데, 이왕 삼성전자를 중점적으로 보고 찾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보니까 그 미국의 그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기정사실화되다 보니까 또 네 번째 뭐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코앞에 닥쳤다 또 그런 이야기들도 막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또 이런 가운데 보니까 금리 역전세가 자칫 외국인들의 그 엑소더스, 대탈출이라고 하죠. 이걸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감도 있어요. 보니까. 금리가 높으면 돈이 빠져나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봅니다. 그 전문가들은 이제 과거에 이제 세 차례 금리 역전세에서 외인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 금리 차이보다는 원달러 환율에 주목했다. 원달러. 환율도 골 때리고 금리도 골 때리고 다들 진짜 머리 아픕니다. 보니까 27일 28일 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7월 정례 회의를 열고 있어요. 기준금리 인상을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이번 회의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이 현재 유력하게 점쳐진다고 하는데, 물가 상승세가 이제 정점을 통과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그간의 긴축 기조, 긴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울트라 스텝과 같은 그런 과격한 조치는 배제하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울트라 스텝은 알 것 같다. 그리고 75BP 그 인상 여부에도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 제시할 가이던스가 관전 포인트라고 합니다. 관전 포인트.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강도 높은 그 가이던스만 제시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안도할 것이다 밝혔어요. 그럼에도 한미 금리 역전은 불가피해. 연준이 내일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은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 연 1.5에서 한 1.75 거의 그 1.5에서 2.2에서 2.5%가 되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어요. 사상 첫 빅스텝에 나섰는데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2.25% 올렸지만은 여전히 미국과는 0.25%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과거의 그 한미금리 역전은 1999년 6월, 2001년 2월에서 2001년 2월까지 2월까지 2005년 8월에서 2007년 8월까지 18년 3월에서 20년 2월 총 3차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한미 금리 역전. 그 첫 금리 역전이 일어난 그 1999년하고 2001년에는 150BP가 지났답니다. 150BP. 나머지 두 차례에선 100BP가 역전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뭐냐. 최근에 2400선까지 올랐는데 회복 국면에 들어서서 완전 들어선 그 코스피 추이가 이번 금리 역전을 계기로 또 꺾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통상 자본은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가는 겁니다. 저금리. 자본이라는 것은 이 저에서 고로 가더라. 그래서 이제 이번 금리 역전이 외국인의 자본 유출을 이어지면은 국내 증시에 이제 하방으로 이제 압력을 좀 높일 것 같아요. 막 프레셔죠. 쭉쭉 미루는 거예요. 밑으로. 이 외국인 투자들은 금리 역전 현실화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순 매수세를 이제 이어가는데, 이치를 기준했을 때 외인들은 이달 21일부터 26일까지 코스피에서 한 1조 1779억을 매수 우위를 보였어요. 전문가들은 과거 금리 역전 장세에서는 외인 자본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금리 차이보다는 원달러 환율이 자본 유입을 결정질 것 같던데, 원달러 환율.
최근에 외인 자금이 대거 유입된 그 배경 역시 환율 안정 덕분이라는 의미인데, 이달의 중순에 1320원대까지 찍었죠. 그 달러화가 최근 들어서 진정세를 보여가지고 131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와 달리 과거의 금리 역전 시기에서는 외국인 자본 유출은 나타나지 않았다. 향후에 이제 기준금리 역전이 과거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원화의 방향성이 그 외국인 자금 유출입을 좌우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필두로 해가지고 한그 비미국 경기 우려가 강달러 심화 가능성을 자극을 해요. 그리고 유럽 그 통화 약세 심화 시에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이 이제 부각이 되는데,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기준금리 역전이 과거 사례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빨리 해소되지 않겠나 뭐 그런 의견도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그 불안감이 앞당겨졌기 때문이라는데, 하여튼 인플레이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가파른 긴축을 이행하는 만큼 추후 이제 발생하는 경기 침체에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의미로 연준의 금리 인상은 내년 1분기를 고점으로 해가지고 인하 압력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금리가 물건이 오를 것 같고, 내년 상반기 되면 조금씩 또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환율이 조금 껄쩍지근해요. 환율이 아직까지 1310원대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1313.50. 이런 와중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꾸준하게 사는 거야. 이건 일부예요. 사진에 보는 거 일부인데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많이 사고 있어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사고 있고 본주도 사고 있는데, 부지런히 사는 거야. 부지런히 계속 꾸준히 모으십시오, 여러분. 모으면 됩니다. 이분도 한 주, 두 주씩 모으는 거야. 55,000, 나 500원 밑으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잘 샀네. 55,400원도 사고, 55,300원도 사고, 부지런히 수량 채워가지고 3,000주, 4,000주, 5,000주. 뭐, 그러니까 기회 되면 하는 겁니다.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무리하게 할 필요 없고, 기회 되면은 조금씩 조금씩 사면서 모아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욕심 부릴 것까지는 없습니다. 한꺼번에 왕창 살 필요도 없고. 돈이 있으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왕창 사고 있으면 쉬어. 그냥 쉬어버린다. 왜냐? 지금 좋은 기회라서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천회장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저는 뭐 삼성전자가 좀 완전히 말 그대로 알지 않습니까? 삼성바로서 삼성바로서 내가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삼성 멘탈이 좀 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키다가 한 주씩 하세요. 한 주씩 한 주씩 하시면 돼. 저는 왕창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 주씩. 근데 왕창 하고 싶어도 돈도 없다. 요즘 뭐땀 흘리고 개고생하고 있는데 참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산에 가서 한번 일해봐. 밖에 나가서 뙤약볕에서 삽질해보면 알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돈 버는 게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는구나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좀 부지런히 바짝 모아가지고 시드머니 마구니 학번해서 좋은 기업에다 많이 투자하십시오. 나중에 노후에 좀 편하게 지내시려면 어쩔 수 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꾸준히 모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꾸준히 모으시고, 향후 막 금리도 보고 환율도 한번 보자고요. 그 변동하는 그런 추이를 보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근 준비 잘 하시고 나중에 뵙도록 할게요.